어두운 데서 폰하다가 엄마한테 눈 나빠진다고 한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죠. 막연하게 눈에 안 좋겠거니 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각막에 구멍이 뚫린다면 좀 충격적이죠. 이 대만 여성은 스마트폰 화면을 최대 밝기로 설정해서 2년 동안 사용해왔는데요. 눈이 아프고 충혈돼서 안과에 갔더니 각막에 500여 개의 구멍이 뚫려있었다고 해요. 시력도 떨어졌고 각막에는 피가 차있었다는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각막에 구멍까지 뚫렸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요. 매일 쓰는 폰 화면 밝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최대 밝기에 가까운 600루멘 이상을 2시간 사용하는 것만으로 눈을 전자레인지에 굽는 것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최대 제 절반이 안 되는 250루멘 정도를 권장합니다. 손전등 수준이고요. 어두운 데서도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여야 안전해요. 가급적 화면을 멀리 놓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애매하다면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켜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 건강 신경 쓰자고요. 날 따뜻해지고 또 운동할 때가 됐죠. 헬스장 기부천사들! 제가 지루한 운동을 재밌게 하는 방법 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고양이 요가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100여 마리의 냥이들이 있는 보호소입니다. 고양이가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돌아다녀요. 너무 귀엽죠? 동물보호소에서 요가를 한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보호소에 사람도 많이 끌어오고 동물 입양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돼서 그렇대요. 수업 참가비를 보호소 동물들을 돕는 데 쓰기도 한다는데요. 우리 귀요미들과 함께라면 더 힘이 날 것 같죠? N4 세대, 취준, 공채. 요즘 청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됐죠. 실업자가 1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높아진 취업 문턱 탓에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을 만큼 구직은 더욱 간절합니다. 구직자에게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다 라고 말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취준에 열을 올리는 2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에서 대부분이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도 상관없다 라고 한 거죠. 한창 상반기 신입 공채 시 시즌인데요. 다들 대기업, 공기업만 노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구직자들도 많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원하는 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기업이 유명하지 않아도 일만 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는데. 취업만 된다면 다 감수하겠다는 목소리가 어려운 취업난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여러분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김밥 맛집 가려고요. 맛있는 거 먹어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